지금 병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가지가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술입니다. 먼저 보여드릴 것은 묵은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갈색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두색으로 올라온 것이 올해 성장한 건데요. 성장한 모습은 약 5, 60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갈색 가지는 작년에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묵은 잔털가시 오갈피나무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연두색이니까 올해 성장한 새순입니다. 이 새순의 잔털이 자세히 보시면 진한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도 색깔이 갈색으로 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은 이 잔털가시가 나 있고 또이 가지가 묵은 가지인데도 하얀색으로 보이는 잔털가시 오갈피나무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묵은 가지의 색깔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털 색깔이 하얗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것보다는 지금 그늘에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약간 짙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줄기 부분이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잎의 모습을 보면은 연한 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바로 옆에 있는 건 진한 색입니다. 이것은 먼저 보여드린 진한 갈색의 잔털가시 오갈피나무의 성장기 모습이고요. 털을 보시게 되면은 붉은색으로 짙은 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에서 보아도 이 줄기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 하얀 잔털가시 오갈피나무의 새 줄기는 연한 연두색이고 진한 갈색의 잔털가시 오갈피나무의 성장기 가지의 색깔은 진하면서 털이 이렇게 붉은색을 띱니다. 초기에 심은 것까지 한다면은 9년생이 되겠는데요. 처음에 옮겨 심거나 묘목으로 심었을 때 1, 2년간은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잔털가시 오갈피나무는 다른 식물과 달리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 특수성 때문에 가뭄기에 많이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심고 나서 표면, 그러니까 표토의 볏짚이라든지 낙엽, 기타의 습기 보존 장치를 해 주거나 또 덮어 주어서 마르지 않게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기르다가도 긴 가뭄이 이어지게 되면 바닥이 바짝 마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뿌리까지 다 말라버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하얀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털과 새로 나오는 성장기의 이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줄기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잎이 무성하고 줄기도 실한데, 성장기에 이렇게 실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1년에 성장하는 이 새순의 길이가 1m 7, 80cm 정도도 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잔털가시가 진한 색이고, 이 잎도 진한 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오갈피나무와 다른 재배 구역의 흰털 가시오갈피나무 이거하고 차이가 많이 지는데요. 멀리서 보아도 이렇게 새순의 털 색깔이 하얗습니다. 이것은 하얀 잔털 가시오갈피나무이고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잎순을 봤을 때이 부분이 붉은색을 띱니다. 이쪽 것은 붉은색을 띠기는 하지만 연한 색의 계통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쪽 것은 보면은 털의 색깔이 붉은색을 띠는 것을 확실하게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장기에 이 가시오갈피나무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퇴비걸음을 이제 뿌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밭에 갔다가 배치를 해 놨는데요. 너무 많이 주워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이랑과 이랑 사이에 한 이만큼쯤
퇴비를 뿌려야 되지. 너무 가까운데, 뿌리와 가까운 데다가 퇴비를 많이 뿌리게 되면은 성장 장애를 오히려 있게 된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니까 참고하여야 합니다. 잔털 가시오갈피나무 재배 구역에는 볏짚과 옥수수 속대 부스러기를 이렇게 이제 깔아놨는데요. 습기 증발을 막아주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데는 참 좋은 방법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퇴비를 갖다가 놨는데요. 시간이 나면은 이제 얇게 이 이제 공간에다가 살포를 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볏짚이라든지 옥수수 속대 부스러기 또 다른 나무 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뿌려놓게 되면은 유기물이 충분해서 성장기에 가시 오갈피나무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잔털 가시 오갈피나무를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 영상을 보시고 번식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가시 오갈피나무의 번식은 씨앗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뿌리 번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삽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다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기 나누기로 저희는 이제 번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장기에 잔털 가시오갈피가 이렇게 런너가 새로 나온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을에 이만큼 이제 파서 이 개체를 분리해서 옮겨 심으면 번식이 가능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가시 오갈피나무와 가시 오갈피 나무 사이에 삼지 구엽초를 옮겨 심은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심게 된 이유는 이 삼지 구엽초는 싹이 일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잔털 가시 오갈피 나무도 다른 식물에 비해서 싹이 일찍 나오기 때문에 이 중간에 심게 되면 그늘이 살짝 드리워지는 곳에 이 삼지 구엽초가 자라게 될것 같아서 이렇게 실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산마늘입니다. 어린 산마늘을 이렇게 오갈피나무와 오갈피나무 사이에 심었는데요. 가장 봄철에 빨리 나오는 나물이 이 산마늘이기 때문에 이 산마늘을 이렇게 배치해서 실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14일입니다. 봄철에 이렇게 성장한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잎을 따서 말린 후에 차로 끓여서 드셔도 참 좋은데요. 바삭바삭하게 마른 것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가시 오갈피나무 잎 차로 끓여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잔털 가시 오갈피나무 성장기에는 이렇게 자라는 새순과 잎을 줄기와 함께 채취를 해서 약술로 담아 두셨다가 약 90일 정도가 지난 후에 한두 잔씩 약술로 드시면 좋습니다. 올해는 다른 농작물도 그렇듯이 냉해를 입은 작물이 많습니다. 오늘은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새순 잎이 이렇게 냉해를 입어서 시커멓게 퇴색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옆에 것은 강력한 성장세로 인해서 날씨가 추워도 잘 견뎌준 모습을 하고 있고요. 새순이 나온 이 상단부는 역시 냉해를 입어서 이렇게 시커멓게 퇴색되어 있습니다. 가시 오갈피나무는 같은 개체인데도 이 부분은 냉해를 입지 않았지만은 이쪽에 있는 것은 시커멓게 냉해를 입어서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개체는 성장 장애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쪽에 있는 것은 아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약 40cm 정도가 이렇게 새순으로 성장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봄철에 성장이 아주 두드러진 잔털가시 오갈피나무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가을철에 이 부분을 아주 바짝 자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 올라오는 이 새순들이 이렇게 무수하게 많이 올라오게 되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재배할 때는 이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가지를 생산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잔털가시오갈피나무 재배구역은 산마늘이 이렇게 재배되는 지역에서 군락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길러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험 재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실험 재배 구역인데요. 이렇게 묵은 가지를 남겨놓고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도록 해서 길러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이제 이 상단부에 가시오갈피나무 꽃이 피게 되고요. 열매가 송이송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잔털 가시오갈피나무 가지, 그러니까 줄기를 채취하는 시기는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진한 색깔로 변하고 이 녹색의 새순도 이렇게 태화된 상태로 되게 되면은 이 이파리들이 다 칩니다. 그때가 11월 달이 되겠는데요. 11월 말쯤 되면은 이제 이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가지를 채취하는 시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가시오갈피나무 성장기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잔털가시오갈피나무의 성장기에는 새순을 따서 무침나물로 만들어 드시기도 하고 또 쌈을 싸서 드시기도 합니다. 성장기에는 새순과 잎을 따서 장아찌를 담아 드시기도 하고요.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용으로 아는 분들께 가시오갈피나무 술을 담아서 한두 병씩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술을 먹지는 않지만은 술을 담아서 좋아하시는 분들께 한 병씩 보내드리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뿌리로 담기도 하고 열매로 술을 담기도 하고 또 줄기와 잎, 새순을 잘라서 소주, 그러니까 담금주에 담아서 약 90일 정도 지난 후에 선물용으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것이 가시오갈피나무 잎과 뿌리가 담겨진 술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5리터짜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 귀농을 해서 신세도 많이 지고 또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준 친구한테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담아놓은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2019년도에 담은 겁니다. 여기에 날짜가 이제 찍혀 있는데요. 그 친구는 뭐 술을 아주 즐겨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닌데 제가 뭐 일하고 한두 잔할수 있는 그런 친구라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쯤 이제 그 친구 집에 가서 차도 한잔하고 이 준비한 가시오갈피나무 술도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5리터니까 이거 한두 잔씩 이렇게 마시게 되면 한동안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술병 안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잔털가시오갈피나무의 그 잔잔한 가시 모습이 보이실지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이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잔털가시오갈피나무 털이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이쪽의 것은 잔털가시오갈피나무의 잎과 줄기 색깔이 조금 달리 보이는데요. 줄기 색깔이 좀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한 갈색 가시오갈피나무이고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가시오갈피나무인데요. 성장 세력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성장이 다 되게 되면은 진한 갈색의 가시오갈피나무 잔가지를 우리가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잔털가시오갈피나무는 잎과 줄기, 뿌리, 열매까지 모두 좋은 한방차 재료로 쓰이는 좋은 약초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께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의 가시오갈피 재배 구역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께 주문 예약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잔털 가시 오갈피나무의 재배구역입니다. 감사합니다.